이번 시간엔 문어 솥밥을 하려고 해요. 타코메시라고도 하죠. 일본식 솥밥인데요. 개인적으로 뭐 저는 이치방다시를 쓰지만 멸치 육수나 이런 육수, 황태 육수로 사용하셔도 되는데 문어 솥밥, 일본식 솥밥은 사실 이치방다시라고 하는 일본다시로 만들 수 있는 게 가장 무난하고 맛이 좋습니다. 일단 오늘은 자숙문어를 사용할 건데요. 자숙문어는 살짝 삶아진 문어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 삶아진 문어 중에 1kg 정도 되는 것, 다리 4개면 200g 정도 돼요. 150g에서 200g 정도 사용하시면 되는데, 그거 사용하시면 되세요. 먹기 좋게 썰어 보겠습니다. 좀더 두툼하게 썰어도 되는데, 먹을 때 혹시, 애기들도 먹을 수 있고 하니까 조금 얇게. 당연히 냉동고에 있는 것 사용하셔도 되고요. 냉동고에 넣어놨더니 냄새가 조금 나. 그러면 뜨거운 물, 팔팔 끓는 물에 월계수잎 한 두세 장 혹은 소주 조금 넣어주시거나, 청주 조금 넣어서 살짝 끓인 다음에, 자숙문어를 한 30초에서 1분 정도 담갔다가 빼시면 비린내나 아니면 그 냉동고 특유의 냄새가 많이 빠지니까 기억해 두셨다가 전처리 해주세요. 이렇게 손질을 다 했고요. 이번엔 생강. 생강은 얇게, 최대한 얇게 슬라이스 하신 후에 채 썰어서 얼음물 또는 찬물에 담가서 한 두세 번 정도 물을 갈아주신 후에 물기를 꼭 짜서 이렇게 준비하시는데, 이 과정을 거쳐 주셔야 전분이 충분히 빠져서 맵기도 덜하고요. 밥이 깔끔하게 되니까 기억해 두세요. 이제 밥을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재료 준비가 다 됐으면 밥을 안쳐 보도록 할게요. 밥에 이치방다시, 소금 조금, 청주, 그리고 국간장, 참기름 잘 섞어 주시고요. 여기에 생강, 그리고 문어, 그리고 나중에 고명으로 원질 혹은 살짝 섞어줄 쪽파는 송송송 썰어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쌀은 언제나 좀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충분하게 깨끗이 씻은 후에 30분 정도 채반에 받쳐서 그렇게 준비했다가 밥을 지셔야 훨씬 맛있는 밥이 되니 참고해 주시고요. 냄비밥 혹은 솥밥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재료를 모두 넣어주시고요. 뚜껑을 덮고 끓기 시작하면 제일 약한 불로 줄여주시고 15분 동안 밥을 짓고 15분 후에는 불을 꺼주세요. 그리고 하이라이트처럼 열 원이 계속 뜨거운 게 계속 지속되면 그건 바로 위에서 내려주셔야 되는데요. 밥이 15분 정도 다된 후에 그 다음에는 10분 정도 불을 끄고 10분 정도 휴지시켜 주시면 아주 맛있는 솥밥이 돼요. 이 냄비는 바포밸브 때문에 사실 넘치지 않아요. 그래서 밥을 하기 조금 편한데요. 이 냄비보다 만약에 무쇠 냄비나 아니면 다른 냄비를 가지고 계시는 경우에는 뚜껑을 열고 끓기 시작하면 제일 약불로 줄여주시고요. 뚜껑을 닫고 15분 밥을 지으시면 돼요. 그러면 넘칠 염려 없으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밥이 다 됐고요. 뜸도 완벽하게 다 됐습니다. 뚜껑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강향이 굉장히 좋아요. 기분 좋은 딱그 정도. 여기에 참기름을 조금 넣어줄게요. 그리고 파, 송송. 주걱이 없는 열악한 환경이라 쇠 긁는 소리 조금 날 수도 있지만 조금만 참아주시고요. 보시면 밑에가 조금 누른 걸볼수 있어요. 이건 간장과 미림이 혹은 청주가 들어가면 꼭 이럴 수 있거든요. 맛이 탄 거는 아니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잘 섞어주시고 쪽파가 싫으시면 참나물 다져서 올리셔도 괜찮습니다. 그릇에 한번 옮겨 보도록 할까요?
어때요? 먹음직스럽지 않나요? 이건 시켜서 도시락에도 좋고요. 그리고 밑에 누른밥이 좀 아까우시잖아요. 이지방다시 있으시면 이지방다시 넣어서 오가요. 그러니까 죽을 만들어 드셔도 굉장히 좋고, 캠핑장에서 이렇게 밥을 한 후에 저녁땐 드시고 아침에는 다시물을 조금 넣어서 죽처럼 끓여 드시면 아주 근사한 한 끼가 돼요. 이렇게 오늘은 문어솥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때요? 쉽죠? 꼭 만들어 보시고, 맛있고 마음에 드시면 구독하기, 좋아요, 공유하기. 말안 해도 이제 아시죠? 감사합니다.